이전 타우의 배틀슈트 편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타우의 심화학습 2편, 타우의 동맹군과 타우의 영웅들입니다. 타우는 자신들의 특출난 외교술로 많은 동맹군들에게 지원을 받고 지원을 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의 전투적인 면에서 원거리 사격술에 많은 치중을 한 타우는 부족한 근거리 교전에 대하여 용병들 혹은 동맹군을 두어 해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동맹군으로는 바로 크루시 있습니다. 이 크루들은 매우 호전적인 외계 종족이며 은하계 사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집중된 서식지는 이스턴 프린지, 즉 지금의 타우 제국에 있는 위치이죠. 이들은 방랑적이고 넓게 퍼져 있지만 이들의 고향 행성은 테크라는 곳입니다. 이들은 타우의 2차 영토 확장 때 테크 행성이 타우 제국에 발견되었으며 그때 크루들은 타우 제국을 향해 충성을 약속했습니다. 크루들은 타우 제국의 타우와는 대조적이게 몹시 야만스러운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타우가 지니지 않은 높은 생존성과 그들만의 전술로 그들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죠. 또 다른 야만스러운 방식이라면 크루들의 식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크루스의 식욕은 그들이 지닌 가장 지배적인 특성이며 전투 중간중간마다 우려앉아 사망자를 물어뜯습니다. 적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군들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야만적인 습성은 타우가 매우 혐오하는 모습이고 수없이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전혀 지켜지진 않았습니다만 크루들은 최소 다른 타우들이 바로 보일 때에는 참아야 한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크루들은 용병으로서 살아가지만 타우 제국에 용병 그 이상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들의 고향 페크 행성이 타우 제국에 합병되었지만 모든 크루들이 타우를 위해 전투를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용병들이며 광대한 우주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타 종족들의 용병들로서 말이죠. 현재 타우를 존재하게 한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타우의 인물 3인방은 첫 번째, 이서리얼 슈프림 아운바. 아운바는 타우 카스트 중에서도 가장 존중받는 계층인 이서리얼의 타우인이며 이서리얼 중에서도 가장 연로하고 현명하다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그의 손 위에서 타우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업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서리얼들은 다른 카스트보다도 오랜 생명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 중에서 아운바는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서리얼들이 가장 최고로 존중을 받으나 아운바는 다른 이서리얼들이 받는 존중을 넘어서 단지 한 행성에 잠시 들릴 생각이 있다는 말만 하더라도 그 행성에 어스카스트 공병들의 생산력이 두 배로 뛰고 행성에는 거의 전 행성 규모의 대축제가 열릴 정도입니다. 그는 독보적인 나이와 타우 종족 내에서 정신적인 영도자로서 위치에도 불구하고 아운바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교류하기를 선호하는 리더입니다. 또 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하이어 카스트를 독려하여 사기를 크게 증진시켜 승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최근 워해머 40K 스토리 진행 중 몬트카 캠페인에서 인류 제국의 플렉서스 어쌔신에 의해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최고의 이서리얼들과 타우 영웅들을 제외하고 다음 타우의 새로운 통치자가 나올 때까지 타우 제국의 비밀로 붙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타우 제국의 영웅 커맨더 섀도우선. 오사세라, 타우인들에게는 커맨더 섀도우선이라고 알려져 있는 타우의 위대한 여성 커맨더입니다. 300년 전 섀도우선은 그저 혈기 넘치는 어린 전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이어 카스트 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보인 그녀의 놀라운 무용과 천재성은 타우 제국 내에서 가장 전략가다운 자들 중 한 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었고 훗날 타우 군사학계의 전설이 될 대스승 커맨더 휴어타이드에게 직접 1대1 가르침을 하사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당시 퓨어타이드 아래서 배우던 자들 중 가장 어린 나이였지만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고 다른 모두를 항상 완벽히 제쳤습니다. 단 한 명만 제외하고 말이죠. 바로 가장 초계받던 제자 커맨더 오쇼가 훗날의 파사이트였습니다. 그로 인해 섀도우선과 파사이트는 치열한 라이벌 관계로 스승에게 인정받기 위해 모든 열의를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퓨어타이드 서거 이후 타우 제국은 이 위대한 가르침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장 뛰어난 퓨어타이드의 학생들을 동면장 안에 동면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가장 뛰어난 학생들 중 하나였던 섀도우선은 동면장 속에 안치되어 가장 필요한 시대가 찾아올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세 번째, 베일을 배반한 자, 커맨더 파사이트. 커맨더 오쇼바 또는 파사이트라고 알려진 이 특별한 인물은 타우 역사상 가장 독특합니다. 타우 제국이 배출해낸 가장 위대한 전사인 파사이트는 특히 아르프나샤 행성의 사막에서 오크 떼들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들을 거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위대한 전략가인 커맨더 퓨어타이드 아래 배웠던 파사이트는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왔고, 다른 파이어카스트와 달리 용맹함과 호전적인 정신을 살리는 적극적인 근접 기습 공격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크들과의 전투에서 멀리 보는 자라는 의미에 파사이트가 이때부터 붙여졌습니다. 타우가 인류 제국에게 넘어간 여러 식민지 행성들을 재탈환하려 하고, 인류 제국에게 타우 종족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타우 제국에서는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망주였던 파사이트가 그 자리를 담당했죠. 파사이트는 전투들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파사이트의 원정은 뜻밖의 장애물들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바로 오크들이었습니다. 인류 제국에 억압했던 오크들이 타우에 의해 제국이 밀리자 곱비 풀린 듯 날뛰기 시작했고, 파사이트는 식민지 재정복 활동에 벗어나 10년간 오크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시각 타우 제국의 중심인 행성 타우에서 이소리얼들의 파사이트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이 고집생 커맨더를 어찌할지를요. 결국 이소리얼 슈프림 아운바가 직접 나서서 이 제멋대로인 사령관은 지휘권을 다시 반납하고 복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불가사의한 적들에 의해 파사이트 원정군 내에 이소리얼들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파사이트는 그 불가사의한 미지의 존재들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타우군 프로토콜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정군 내에서 이소리얼들이 부재할 경우가 생기면 바로 고위의회에 보고하고 새 이소리얼 지도자들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먼저 행동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타우 제국의 대의가 아닌 자신만의 성전을 위한 싸움이 계속해 나갔고, 더 이상 타우 제국이라는 경계 아래 활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사이트 원정군은 타우 제국의 통신망 밖의 지역까지 확장해 나갔고, 수년이 흐른 뒤에도 어떠한 보고나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우 제국은 파사이트의 사망을 알리며 그의 이야기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300년 뒤 초기형 크라이시스 배틀슈트에서 따온 신호들과 몇 장의 사진들, 초장거리 탐사기에 의해 그는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고 밝혀지며, 이소리얼 고위 의회 일원들은 이른바 파사이트 부족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알게 되었고, 파사이트 부족이 있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타우 제국은 어떻게든 역사를 다시 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영웅에 대해 언급 자체를 안 하거나 혹은 이자를 겁쟁이 타령자로 역사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우 제국의 진정한 위기에 파사이트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추방의 길을 택한 뛰어난 탕화 전사이며 진정한 타우의 영웅이니까요. 자, 이번 시간까지 합하여 타우 3부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종족들도 3부작으로 추가 심화학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시간에는 은하계를 가장 먼저 지배했던 네크론입니다.